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가 있지만 같은 지역 학교만 대상이다 보니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 도내 한 중학교. 친구들에게서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담뱃불을 지지기까지 했던 한 학생이 전학 갔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강제 전학 조치가 소속 교육지원청 관내에서만 가능해 좁은 농촌 지역에선 등학교 때면 마주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직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만나가는 건몇번 만났어요. 그때 내가 또 그러면 또 집에 띄우더라고. 가해 학생은 지난달 인근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이전에도 학교 폭력으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피해 학생과 같은 반에 배정돼 학교 폭력을 이어갔습니다. 1년 가까운 괴롭힘은 피해 학생 아버지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실효성 없는 강제 전학 제도와 학교 측의 허술한 관리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키웠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